2019 고위모의고사 3월 33번 들어갑시다. 자, 이걸 같은 경우 이제 테스스 이야기를 해줘. 이야기를 이렇게 배경을 깔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색 있잖아. 질문을 던지네. 이게 이제 질문이야. 영어에서 항상 질문을 던지면 뭐가 주제라고 했지? 그 답변이 주제라고 했지?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게 바로 메인이 된다. 전체적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그거 생각하면서 이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을 좀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래.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문장 넣기 단서야. 문장 넣기 단서. 일단 내용 한번 보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Theseus was a great hero. Theseus는 아주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The people of Athens.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주 영웅이었대. When he returned home. 그가 전쟁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배. 관계사지. 어디까지 가니?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래놓고 구조를 먼저 잡으면 이게 so 대신에 so that. so that 할 때 이거는 너무나 뭐마다 뭐마할 정도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지. 부사절이다 보니까 뒤에는 뭐 완벽하게 이어질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분석음이 돼 있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지? 그가 집에 전쟁을 마친 후 돌아왔을 때 그 배. 그를 그와 그의 부하들을 옮겼던 그러니까 그와 그의 부하들을 태웠던 그 배가 was so treasured.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뭐 할 정도로? 그 시민들이 preserved it. 그것을 보존할 정도로. 수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할 정도로.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야. 그것의 오래된 썩은 널빤지를 새로운 그 나무 조각으로 교체하면서. 그게 너무 이제 귀하다 보니까 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배가 낡았을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은 다 보수하면서까지 그것을 이제 유지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the question 여기서 질문이지. Plutarch asks philosopher. 플루타크가 철학자에게 질문한 그 물은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Is the repaired ship 그 수선된 배가 여전히 똑같은 배입니까? 관계사지 어떤 배? 테세스가 그 항해했던 그 배와 똑같은 배인가요? 질문 던졌어.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간다. Removing one plank 하나의 널빤지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might not make a difference. 그렇게 뭐 문제를 만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can that still be true? 그것이 여전히 진실일 수 있나요? Once all the planks. 자,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면이지. 그래서 일단 그 모든 널빤지들이 have been replaced. 대체가 되면 그때도 그것이 진실일 수 있나요? 그 얘기는 아마 널빤지를 한두 개만 교체한 게 아니라 막 대대적으로 이제 교체를 했나 봐. 그런 경우에 그게 테세우스의 배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야? 그럼 이제 그거의 답변을 찾아야 되는데 몇몇 철학자들은 하면서 주장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 작가의 생각이 아니야. 몇몇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주장을 한대. 그 배가 must be blank, 블랭크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대. 근데 바로 이제 반박을 하잖아. 하지만 If this is true,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 몇몇 철학자들의 진실이, 그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때 그 배가 got pushed around,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 그것의 여행 동안, 그리고 몇몇 조각들을 잊어버렸을 때, 왜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어떤 손상이 있어가지고 그런 널빤지들을 막 몇 개는 잃어버리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it would already have stopped. 그것은 이미 멈췄습니다. 멈췄을 겁니다. 뭐 하는 것을? Being the ship of Theseus. 테세우스의 배인 것을 멈췄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몇몇 그 널빤지들이 잃어버렸다고 그것이 뭐다? 이 테세우스의 배인 것을 멈춘 것은 아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지.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뭐가 돼야 되겠니? 그 배는 온전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답이 the sum of all its parts 그 부품의 총합이어야 한다. 얘가 이제 답이 되는 거야. 그지? 이건 뭐 대립되는 개념에 있어서 빈칸이 뚫린 거라고 하겠고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 주제는 바로 이거였어. 답은 이거였지. 질문이 이거였잖아. 모든 널빤지가 대체되었을 때도 진실인가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아 그것도 진실 맞다.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 배는 원래 그 모든 그 부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걸로 이 글이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변형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추천하느냐 이제 문장 넣기 좀 추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but this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이제 some philosopher, 몇몇 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지. 이 내용이 바로 this인데, 자, 이 but 이 부분이 이제 빠져가지고 문장 넣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some philosophers 주장한다 이 문장 있지. 이 문장이 빠져가지고 문장 넣기를 나오기도 해. 알겠지? 이 둘 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던진 질문 이것도 나올 수는 있는데, 문장 넣기를 한다고 하면 선생님은 아까 언급한 이 문장 아니면 이 문장에서 문장 넣기를 할 것 같아. 그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법 간단하게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렇게 had carried. 이거는 뭐야? 그를 옮겼던 그 배가 너무 귀중하게 여겨졌다. 그와 부하를 옮긴 게 먼저지? 그래서 과거 완료 이렇게 쓰였고, 이건 so 대절이잖아. so 대절. 대절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뒤에는 완벽하게 온다. 그리고 이 부사절 안에 분사구문이 와 있었어? 자, 대체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repaired ship. 수선된 배니까 이렇게 pp 형용사로 왔다. 그리고 여기 똑같은 배인가요? 할 때 이 질문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 똑같은 배를 테세우스가 먼저 항의한 거는 먼저니까 앞선 시제로서 이렇게 had sailed 이렇게 쓰였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동명사로 병렬 처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during 다음에는 뭐 이거 전치사 알잖아. 전치사라서 명사 왔고. 그 다음에 이제 stop 다음에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지. stop 다음에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인 것을 이미 멈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ing 왔다는 거. 주로 뭐 어법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는 잘 내지는 않지. 잘 내지는 않는데 그냥 뭐 한번 선생님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는 개별적으로 묻기 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거야. 질문. 이 앞부분이 다 이거 배경이야. 배경.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배경을 던지면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하는 철학자 얘기가 나온 다음에 진짜 이 작가가 생각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변형 문제는 이제 문장 넣기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부분? 이 but 하면서 나오는 부분 아니면 그 앞문장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 그 명심하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